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수능 길잡이 유형편 15-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wheels 바퀴. 자, 바퀴인데 여기서는 운전대도 되죠, 사실은. 자, of cars. 그래서 바퀴들 복수가 주어예요. 자동차의 바퀴들이 are not aligned. 수동태로 썼죠. 그래서 align은 여기서는 중심. 자, 중심이 적절하게, 자, aligned 수식해주는 부사죠. 적절하게 정렬되어 있다는 뜻이야. 중심이 입력하자면은 정렬되어 있지 않다면, 자, is는 아까 전에 자동차죠. 자, 자동차는 pulls, 당겨지는데, 자, toward one side, 한쪽으로. 자, instead of ing 썼죠. 뭐만은 대신해죠. 자, moving straight, 빈칸 느낄 수 있겠죠. 직선, 앞으로. 자, 직선 앞으로 가는 대신에. 자, over time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 이 나쁜. 자, 이 정렬은. 자, 주어고요. 자, create, 3인칭 단수 처리했습니다. S. 자, 만들게 되는데, uneven도 빈칸 느낄 수 있어요. 하면은, 불균형. 자, wear은 입다는 뜻이면 아니고, 여기서는 닳다. 자, 하면 닳아 없어지다. 라는 뜻이요. 닳아 없어지는데, 자, 우리가 온 자동차의 바퀴가 한쪽만 닳아 없어서 조금 균형이 다시 안 좋아진단 말이죠. 자, 하면은 유사한. 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단수. 자, 왜 너의 몸의 움직임들이, 자, 또 복수죠. 종속절 부사절에, 자, are not aligned 되어질 때, 그러면은 정렬되지 않았을 때, 1번. 자, 그리고 밸런스가 균형이 맞춰지지 않았을 때, 2번. 그래서 지금 병렬구조, 과거분사, 과거분사. 자, 그 다음, using one side of your body far more than one the other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묶이고요. 자, for example 삽입절 쓰고 동사가 나왔으니까 지금 동명사가 주어가 됐죠. 자, 사용하는데 한쪽만 너의 몸을, far는 비교급 강조구조죠. 훨씬 더 많이, 자, than 다른 쪽보다. 그래서 더가 붙으면 나머지란 뜻이요. 나머지 쪽보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can 조동사 또 동사원형 만들 수가 있는데, 자, uneven도 뭐 빈칸일 수 있겠죠. 균형이 잡히지 않은, 자, where 달아 없어지는 것을. 자, 심각한 백은 여기서는 척추 문제를,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 만약에 너가 need to 동사원형, 자, carry 나를 필요가 있다면은 지갑. 다음 of bag, 그럼 가방으로 된 지갑을. 자, for more than a block, 한 블럭 이상을. 그 다음 명령문이요. 자, 스위치 동사원형 쓴 이유는 명령문으로 교대해라. 자, the side you carry it on 까지. 자, 하면은 사이드 뒤에 대생략 구조라고 봐주시고요. 자, 어떤 쪽이냐면은 너가 그것을 나르는, 그것이 말하는 게 여기서 백이죠. 가방을 나르는 것을, 자, 스위치해라, 교대해서 써라. frequently 부사 carry. frequently가 여기서는 사실상 스위치 수식이에요. 여기서 자주 뭐해라, 스위치해라, 빈번하게 바꿔라. 자, 혹은, 자, 또 명령문 사용해라. 자, 백팩을, 그러면은 등가방이죠. 등에 메는 가방을. 투, 또 빈칸 느낌 낼 수 있겠죠. 여기서 일단 어법상 부사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예요. 자, 디스트리뷰트는 분배하기 위하여. 자, 그래서 로드는 무게. 원래 싫다는 뜻인데 무게라고 요약하겠습니다. 이분리하게 디스트리뷰트 하기 위해서, 또 부사가 디스트리뷰트 시켜주고 있어요. 자, 나는 알아차려 왔다.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 자, that 접속사 생략됐고요. 자, it helps. 자, it이 말하는 것은 스위치요. 교대해서 매는 것, 혹은 균형 잡히게 하는 것. 시 도움이 된다고. 자, 왜 언제 너가 alternate 교대 할 때, 자, 이쪽 양면들을. 자, when carry my bag, 내가 아이를 나를 때, 아이 한쪽으로 맸다가 오른손으로 뒀다 왼손으로 뒀다 하는 게 좋단 말이죠. 당연한 거죠. 심지어 내가 걸어서 올 때, 자, from grocery store는 식료품 가게로부터. 자, 나는, 자, 나오는 삽입절이고요. 지금 옮기는데, 자, I carry tow light bags. 갑자기 토우가 나왔고 당황스러운데, 토우는 원래 끌다는 뜻인데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투가 맞습니다. 이게 못하네요. 자, 두 개. 자, 라이터리. 그래서
더 가벼운의 뜻이죠. 밑으로 좀 내려가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는 두개더 가벼운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데, 자, instead of one, 하나 대신에 one heavy bag까지 끊어보겠습니다. 자, in my dominant hand, 나의 주된 팔. 주된 손이죠. 나의 주로 사용하는. 뭐, 오른팔잡이, 왼팔잡이, 이런 거 말해요. 자, 그래서 한개 무거운 거를 오른손으로 하나 들기보다는 오른손, 왼손으로 두개 하는 게 균형에 맞기 때문이겠죠. 자, 내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또 명령문으로 시작해요, 지금. 확인해라. 자, 베이스 얼라인먼트는 기초적인 배열을, 자, 너의 키보드와 스크린과 의자에. 자, 그리고 나서 믹스 잇 업. 자, 믹스 업이 동사하는데 이어 동사 중간에 명사 대명사 삽입절. 자, 섞어라. 투 미니마이즈는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이겠죠, 또. 최소화 하기 위하여,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움직임. 자, 그래서 너무 빨리 말하니까 못 알아듣네요. 반복적인 움직임을 줄이기 위하여. 그러니까 계속 축적된다는 느낌의 지금 리피티티브라는 단어가 빈칸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만약에 너가 사용해 왔다면은 계속 적용법. 너의 오른팔을, 투 오퍼레이트는 투 부정사 또 부사죠. 그래서 오퍼레이트 작동 하기 위하여 너의 마우스를 수년간. 또 명령문. 자, 시도해라. 자, 트라이디에 이번에 목적으로 동명사를 왔다는데, 그래서 동명사를 쓴 이유는 과거의 뜻이에요. 너가 해왔던 일을 나열할 때 투부정사 대신에 동명사였습니다. 사용해라, 너의 왼손을. 자, 그 다음 나는 went as far as, 이거 의역해야 되는데, 까지 해봤다. 뭐뭐까지도 해봤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to put backpad on my left. 자, 백패드를 나의 왼쪽에 위에다가 놓고, 자, 그리고 the right side of my computer, 자, to force myself to force it, 이렇게 썼네요. to use both arms interchangeable, 이것도 빈칸 될수 있겠네요, 여기서까지. 자, 여기서는 자, on the left and right side of my computer, 이렇게 묶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자면, 백패드를, 그러니까 뭔가 쿠션 같은 거죠. 쿠션을 놓는 것까지 해봤어요. 자, on left and right side에요. 오른쪽, 왼쪽에, 컴퓨터에. 자, push A to B는 강요하다. 자, 그래서 내 스스로가 to use 동사 원형이에요, B가. 자, 그럼 양쪽 다 손을, 자, interchangeably 상호 교환. 그래서 interchangeably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려. 왼쪽에다 쿠션을 놓으면 오른손을 더 사용하게 되고, 오른쪽에다 쿠션을 놓으면 왼손을 더 사용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쓴것 같아요. 자, doing this는 양쪽 다 사용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양쪽 다 사용하는 것은 for few years까지 몇년 동안. 자, 그래서 동명사가 또 주어가 됐죠. 자, eliminated 제거 했는데, 나의 chronic은 만성. 자, 만성적인. 자, wrist가 손목이죠. 손목과 등의 고통을 해결해줬다. 자, 다른 옵션 선택은, 자, 동격의 구조에, 자, to alternate가 또 보호로 쓴 투부정사 명사전용법. 자, 교대하는 것인데, 자, between backpad, 뭐 backpad랑, 자, trackball이랑, 자, 그리고 터치스크린을. 자, trackball은 우리 마우스에 달린 거 있죠, 동그란 거. 그리고 터치스크린은 스크린 누르는 거, 손가락으로. 혹은 다른 input device는 입력장치. 자, 입력장치들을 사용해 봤는데, 자, instead of 또 뭐뭐 대신했죠. 자, solely가 삽입절이고요. instead of ing. 자, 하면은, 오직, 의존. 자, 오직, solo가 혼자죠. 한 개만 의존해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자, 오직 의존하는데 마우스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 using 하면서 분사구조죠. 실제로는 내가예요. using your dominant hand. 자, you라고 보면 되겠네요. 너가 사용하다에 능동했듯. 너의 dominant hand는 주요한 팔. 계속 팔이 나왔네요. 주요한 손만 사용하기보다는. 오른손잡이라고 오른손만 사용하면 나중에 문제 생긴단 말이죠. 부하를 좀 양쪽으로 나눠줘라는 뜻이에요, 지금. 자, apply 또 명령문. 자, apply는 여기서는 지원하다보다는 적용해라. 자, 같은 개념.
을 너의 핸드폰에다가도 적용해라. 자, 스위치도 명령문이 약간 똑같이 나왔죠. 교대해라. 자, 손인데 어떤 손, 너가 사용하는 손을 해서 대생략 구조라고 봐주시고요. 자, 혹은 the ear, 또 여기서도 귀인데 you speak into, 너가 말하는 귀를 듣는 귀겠죠. 듣는 귀를, 자, regularly, 정기적으로. 자, 그 다음 두또 명령문. 아, 명령문 남발 구조예요. 자, 해라. Whatever, 무엇이든지. 자, whatever you can do까지 이렇게 묶여요. 그래서 전체가 목적으로 쓴 복합 관계 부사 주어 동사 구조입니다. 복합 관계 대명사 좋아해 버려. 복합 관계 대명사를 의문사 하나로 잡아주시고 주어 동사의 의주동의 간접은 구조로 봐주시면 돼요. 무엇이든지 해봐. To create는 to 부정사 부사죠. 만들기 위해서. 자, variance는 다양성을. 자, 그리고 keep both side of your body. 자, keep 상태 동사 뒤에 목적어는 both A and B죠. 아, both A and B가 이렇게 다 묶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너의 몸의 양쪽을 imbalance 가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keep balance 구조예요. 그러면 imbalance로 균형이 잡히도록. 그리고 또 이것도 마지막으로 뭐 빈칸 내게 낼려면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문제 답이 자, move with both sides your body equally. 그래서 너의 양쪽 면을 동등하게 사용해라. 아, 주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윗글의 소재를 이렇게 한쪽 한쪽 번갈아가면서 사용해야지 반복적으로 우리 이건 뭐다? 아,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쪽 균등 사용 중요성.